여러분들, 우리 공부 앞에 본문 3까지 공부 잘 하고 오셨을 거라고 믿고 본문 4부터 다시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자, about 80 student. 아, 우리 지금 무슨 내용까지 했냐면, 얘들아, 앞에서 우리 이제 프랭클린이 그런 일이 있었대, 그치? 그래가지고 한 심리학자께서 그거를 실험을 해봤더니, 진짜 똑같은 결론에 도달하더라라는 내용이었어. 그래서 내가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다음에 무슨 내용 나오겠니? 실험 내용 나오겠지 했죠. 네, 그 실험 내용이에요. 잘 보시면 되게 흥미로워요. About 80 students, 한 80명 정도의 학생들이 were invited. 자, 초대를 받았어요. 뭐 하자고? To participate in an experiment. 자, 한 실험에 participate in 하면 참가하다, 참가하라고. 됐니? 그리고 were told, 아직도 주어는 students고요. 그렇기 때문에 were invited, 그리고 were told. 그리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뭐 하라고? They would be given. 뭐, 그들이 be given. 줄 거야, 받을 거야? given은 주다지? 그러니까 be given은 받을 거예요. 뭘 받을 거예요, 수동태에? 뭘 받을 거예요? Some money를 받을 거예요. After a series of tests. 여러분들, 이 시리즈 몇개 하고, 시리즈란다. 테스트 몇개 하고 돈 드릴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한대. 여기서 a series of를요, 대부분의 책들에서 뭐라고 쓰냐면, 1년의 라고 써요. 1년의. 중요한 건, 너희들이 1년의라는 말을 몰라. 그치? 우린 시리즈에 더 익숙하잖아. 그래서 이거 뭐야? 그냥? 시리즈의. 한국말이 때때로 더 어렵기도 해, 그치? 그래서 테스트 시리즈 받고 나면, 그러니까 여러 개 시리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A researcher was hired. 자, hire 하면 고용하다야, 고용하다. 그러니까 고용했어, 됐어? 된 거지. 자, 고용됐어요. 그리고 나서 made the student dislike. 뭐 했냐면, 만들었어요. 누구를? student를요. 아, 이거 표시를 살짝 다르게 할게요. 자, 만들었대요. 그러면 봐봐. 일단은 이렇게 된 거야. 선생님, 뒤에 동사가 나왔고요. 앞에도 동사가 나왔어요. 병렬 구조인가요? 네. 그쵸. 근데 앞에 수동태고 뒤에 능동태여도 상관없어. 알겠지? 그러니까 그거 조심해. 안 되는 거 아니야? 혹은 was hired, was made네. 그런 거 아니야. 그냥 was hired and made야. 됐니? 자, 그리고 만들었어. 누구를? student를. 어떻게 하게? dislike 하게끔. 됐니? 싫어하게끔. him, 그를. make는 사역동사지, 그지? 만들어서 그들을 싫어하게끔 by being rude to them. 그들에게 어떻게 함으로써? rude 하게 함으로써. rude는요, 무례한이야. 그치? 그래서 무례하게 굶으로써. 됐어? 그 다음에 students took the test and were all awarded the promised money래요. 자, students가요, took the test 했고요. 테스트를 봤고요. 그리고요, were awarded니까 받았어요예요. Award는 수여하다거든요. 그래서 수여받았다라고 해석하면 돼. 상을 주다란 뜻도 있지만 그냥 주다란 뜻도 있어. 받았어? Promised money를. 됐니? 그 다음에. 아,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거 알려드릴게요. Promised라고 써야 돼. 빨간색으로. 자, 약속된 돈이지. 약속하는 돈 아니지. 이거 가끔 promising이라는 단어가 있어. Promising이 뭐냐면, 우리 앞에 장래가 유망한이란 뜻이거든? 전혀 다른 뜻이니까 promising이라고 쓰면 큰일 나. 알았지? 자, 그 다음에. 자, 돈까지 받았네. 싫어하는 애도 받고. 자, 그 다음. 그럼 끝 아닌가요? 사실은 진짜 실험은 그게 아니었던 거지. 얘네들이 테스트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그 다음에 그들이. 그들이 누구냐면 80명의 스튜던트들이. were divided. 나뉘어졌어요. were divided니까 나누다가 아니라 나뉘어졌구나. 어디로 나뉘어졌냐면 into three groups. 원래 divide는요, divide A into B 이렇게 씁니다. 근데 지금 입장이 나 누구가 나눈다 A를 B로 이게 아니라 A 입장에서 문장을 쓴 거야. 그럼 A는 나뉘어졌다 B로 이렇게 됐겠지. 그래서 A는 were divided, 나뉘어졌다, into b로. into가 바로 붙어 있는 거야. 됐어? 수동태일 때, divide랑 divided랑 into가 붙어 있는 거야. a는 어디 갔으니까? 주어로 빠졌으니까. 됐지?